이 일은 저 혼자 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판단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우린 당신의 주변인들도 색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현상에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듯 우주도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을 뿐, 성경의 해석도 신학자라는 인간이 내린 해석일 뿐. 전 유럽이 갈릴레오의 이름과 지동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처형하신다면 그에 대한 의심과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한 발 내딛는 건 진실이 있고, 손을 뻗으면 그 진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의 소식을 받았으며 그것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신의 뜻에 따라서 이단을 정화할 것입니다. 당신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주장을 철회하고 앞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서약하십시오. 아버지의 책을 읽었어요. 그뿐이에요.